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동호 코치님과의 훈련뿐만 아니라 1, 2주에 한 번씩 준자강 출전하는 분들과 연습 경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분석 영상은 박성민, 최수민 준자강 조합을 상대했던 경기입니다. 준자강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드라이브 수비 이후 네트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기서 컨트롤에 집중해서 네트 위로 뛰지 않게 타구해야 합니다. 득점은 했지만 사실상 실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연습 더 해야겠습니다. 수비하는 순간 자세가 뜨며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앞뒤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이번엔 컨트롤에 성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파트너가 네트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저는 빨리 움직여 후위 공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위에서 공격할 때 모든 공을 때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 코치님과의 체력 훈련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상대 공격을 잘 이겨내고 공이 네트 위로 조금 떴습니다. 상대 선수들 사이를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자감 없이 한 번의 점프로 공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잠발을 이용해 상대가 타구하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크로스 공격에는 직선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크로스 플레이는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선수가 드라이브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뒤로 빠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매싱 이후 공이 애매하게 떠서 왔습니다. 전에는 평범하게 커트를 했었는데 권도현 코치님과의 특강 이후 빠른 타이밍으로 공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파트너가 후위 공격을 준비합니다. 직선 방향으로 흘러나오는 공을 1차적으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네트를 비우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파트너가 스매싱 때리는 코스에 맞춰 라켓면을 미리 준비했더니 네트 플레이가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뒷사가 컨트롤 연습을 반복한 보람이 있었던 랠리입니다. 저는 언제쯤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김윤철 코치님의 슈퍼 플레이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넣으며 타고 와요. 언더클리어의 퀄리티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상대가 타고 한 공이 네트 위로 떴습니다. 침착하게 빈 곳을 보고 네트로 전진할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잡아친 공에 대해 아직 깔끔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억지로 때린 스매싱이 운 좋게 통합니다. 이제 조금씩 기다렸다가 치는 느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헤어핀이 더 정교하게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빠른 대각 드라이브를 빠지면서 타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밑으로 꽂으려는 생각에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쳐놓고 다음 상황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려면 뒷사각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장면이네요. 상대가 직선 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타구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셔틀콕에 조금 더 스피드를 줘서 앞사람을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 이후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동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움직임은 나빠 보이지 않지만 드롭이나 커트가 네트 위로 많이 뜹니다. 한 번 한 번 칠 때마다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성혁 코치님께 배운 수비법으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앞뒤로 선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싸움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뒤로 나와 한쪽 코트를 책임져야 합니다. 완전한 공격 상황입니다. 상대방 몸쪽을 피해 코스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체가 위로 들려 짧게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앞사람을 넘기려는 의도였지만 셔틀콕의 스피드가 떨어져 공이 앞사람의 타구 범위에 있습니다.
좋아한대.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동욱 코치님과의 시합날까지 더 정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